스플래터하우스는 남코에서 제작한 호러 액션 게임으로 공포 영화를 연상시키는 그로테스크하고 잔혹한 세계관이 특징인 게임입니다. PC 엔진으로 발매된 스플래터하우스 1편은 게임을 손쉽게 클리어하는 고인물 유저를 위해서 하드 모드가 존재하는데요. 타이틀 화면에서 셀렉트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하드 모드가 표시되고 더 어려워진 난이도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테이지 선택 방법과 사운드 테스트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게임을 시작하고 집이 나오는 오프닝 장면에서 셀렉트 버튼을 3회 입력하고 방향키를 왼쪽을 누른 상태에서 1이나 2 버튼을 누르면 스테이지 선택 화면이 나오며 셀렉트 버튼을 누르면 사운드 테스트 화면으로 변경됩니다. 스플래터하우스 개구쟁이 그래피티는 원작의 그로테스크한 요소가 줄어든 대신에 코믹한 요소를 첨가해 패미컴용으로 어레인지한 작품입니다. 패미컴판은 캐릭터 모습과 사운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테스트 모드가 숨겨져 있는데요. EP 컨트롤러의 방향키 아래와 A와 B 버튼을 누른 채 게임기를 리셋하면 테스트 모드로 진입됩니다. 테스트 모드에는 게임에 나오는 각종 캐릭터의 모습과 움직임을 구경할 수 있으며 25번의 캐릭터에서 A 버튼을 33회 이상 누르면 공주님이 옷을 벗는 이스터에그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두 번째는 게임 진행에 도움이 되는 치트가 숨겨져 있는데요. 게임을 일시 정지시키고 EP 컨트롤러의 A와 B 버튼과 1P의 스타트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체력이 회복됩니다. 다음은 메가드라이브로 발매한 일본판 스플래터하우스 파트 2와 3의 비기를 소개합니다. 파트 2는 스테이지 선택 비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타이틀 화면에서 방향키를 아래로 두 번 B 버튼, 아래로 두 번 C 버튼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스테이지 셀렉트 화면이 나옵니다. 파트 3는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히든 스테이지로 갈 수 있는데요. 스테이지에서 3분을 넘기기 전에 게임을 클리어하면 보너스 개념의 스테이지 X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 X는 보너스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짧게 진행되는 코스가 있으며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3스테이지를 건너뛸 수 있는 복잡한 코스가 있습니다. 참고로 특정 조건을 채우기 귀찮은 분은 패스워드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플레이 가능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